지금부터 제 10회 가임 법정 변론대 결선 나조 경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321654호 배당이 사건입니다. 먼저 출석한 당사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원고 배수호 소송 대리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저 참가자 181209 원고 181209번 예. 맞아요? 예,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엄자훈 소송 대리인 네, 참가 번호 181149번 출석하였습니다. 49번 네. 피고 엄자훈은 임야 30여만 평을 누나의 아들인 김생질에게 매수자금 9억 5천만 원을 줘서 김생질 명의로 매수했으나 김생질은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명의인 것을 기화로 골프장 사업자인 전임자에게 8억 원에 매도했다. 피고는 김생질에게 9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위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어 피고가 김생질을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자 피고의 노모는 피고에게 가족 간의 정을 내세워 합의를 종용했고 피고는 매형 김수영으로부터 김생질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한 다음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김수영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본인이 살고 있는 강남 은하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김생질로 피담보 채권을 반환 채권 9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김생질이 반환 채권을 변제하지 못했으나 피고는 노모의 간청으로 위 저당권을 실행하지는 아니했다. 한편 김생질은 가압류된 예금 계좌에는 실제로 예금된 돈이 10여만 원에 불과했고 자신이 다른 은행과는 정상적으로 계속 거래하고 있어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의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여 왔다. 김수영은 이후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율을 연 12%로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김수영은 자신의 사업이 부진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 집행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허정수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허정수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놓기로 한다. 이에 김수영이 허정수로부터 4억 원을 반환기관의 정함 없이 무이자로 차용하였고 허정수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강제 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김수영으로 피담보 채권을 차용금 채권 4억 원으로 하는 제3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 배수원은 허정수가 발주한 상가 건물 공사를 마치고도 그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허정수를 상대로 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정수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허정수의 김수영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제3순위 저당권에 관하여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쳤다. 한편 김수영이 위 신한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2회 이상 지체하자 신한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자 매각 대금 중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6억 원 중 9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6억 5천만 원을 신한은행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제1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배당된 9억 5천만 원 중 4억 원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제1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허위 채권에 대하여 무효의 전부 명령을 받은 원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보면은 이제 피고에게 배당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다툼하고 또 원고에게 배당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다툼. 이거는 이제 결선 쟁점인데요. 지금 먼저 원고 대리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중에서 선순위 담보권자인 피고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과연 피고에게 배당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쟁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1분 이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신효 원형권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 시효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는 시효 원형권자에 해당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채무자 김수영을 대위하여서 그 시효 원형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원고의 별개 채권의 기한 가압률을 이 사건 피담보 채권의 시효 중단 사유로 주장하는 피보존 채권의 변경 가부와 관련하여 원고 측 대리인은 변경의 요건을 결여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첫 번째 요건으로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흠결하였고 두 번째로는 피보존 채권의 패소가 명백하다는 점에 있어서 요건을 흠결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쟁점 두 가지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금방 원고들이 말씀하신 쟁점 중에 수정 보완할 의견이 있으면은 1분 이내 피고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고가 말한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피고는 김수영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순위 저당권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3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원고는 지금 피고 명의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고가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후순위 저당권자에 불과하므로 선순위 저당권자인 피고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피고는 또 두 번째 쟁점에 관해서 피고는 김생질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김생질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을 이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피고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인 김생질에 대한 매수자금 반환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 따라서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이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피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도 미칩니다. 됐습니다. 쟁점을 말하라고 했지 변론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쟁점에 관해서 일부는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이 사건 쟁점 중에서 피고 대리인 질의하겠습니다. 허위 표시에 기한 피담보 채권을 압류 전부받은 원고에게 과연 배당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쟁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우선 허정수의 김수영에 대한 채권과 저당권은 모두 허위 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첫 번째, 원고의 이 사건 전부 명령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며 두 번째로 허위 표시에 기한 채권을 압류받은 것만으로는 허위 채권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 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원고 대리인은 피고 대리인이 말한 쟁점 중에 수정 보완할 의견이 있으면 1분 이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공정증세의 집행 인락 표시는 소송 행위이므로 제108조의 적용 요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청구 이의소로 집행 증서를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제108조의 민법 제108조의 적용 요지 없이 유효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설령 108조 1항에 적용된다면 동조 2항 적용도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기본계약 설정계약이 모두 통정허위 표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제108조 2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외 김수영과 허정수 간의 통증호의 표시로 기장금을 작출한 사정은 원고의 제3순위 저당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지금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변론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좀 그걸 잘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고 대리인 주변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고의 시효 원형과제 지위에 관한 쟁점입니다. 현행 민법과 판례는 시효 원형 효과에 관해 기본적으로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으나 원형권자의 범위를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변론주의와 절대적 소멸설을 원칙적으로 관철한다면 누구나 시효 원형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시효 완성 시 권리가 획일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로써 시효 제도의 취지인 법적 안정성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설령 판례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는 시효 원형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 자와의 형평성입니다. 판례는 제3취득자를 시효 원형권자로 보는데 담보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교환가치 및 사용가치를 상실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역시 소멸시효 원형으로 사용가치를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교환가치를 양보할 지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시효 원형으로 증진되는 권리에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양자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변제자 대위 법리와의 균형입니다. 판례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481조의 법정 대위 요건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 저당권 소멸했다는 시효 소멸의 이익, 순위 승진의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원형의 이익에 관해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이의 소송의 특성입니다. 이 소송에는 배당액에 관한 분쟁이 전면에 드러나고 제3자를 고려함 없이 소송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때 배당액 증가의 이익은 구체적 이익이 되므로 원고인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자의 피담보 채권의 시효 원형권자가 됩니다. 본 사건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원고와 선순위 저당권자의 소멸 시효 원형권을 대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원고는 김수영의 채권자이고 채무자 김수영은 피고의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 원형권자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사안에서 나를 네. 보고 변론하세요. 읽지 말고. 네. 사안에서 준비 서면에 그 피고 측이 기재한 바와 같이 채권자 대위의 요건이 모두 갖춰졌으므로 그 소멸시효 원형 채무자 김수영의 소멸시효 원형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으로 피고의 시효 중단 주장에 관하여 논하겠습니다. 피고는 배당 이의 소송이 피보전 채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 소송임을 전제로 피보전 채권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피보전 채권의 변경 요건 두 가지를 흠결하였고 소멸시효 중단료가 이미 종료되었으며 중단 주장이 실효의 원칙에 위반됨을 들어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피고는 피보전 채권의 변경 요건인 청구 기초의 동일성 요건을 흠결하였습니다. 피고가 변경을 주장하는 양 채권의 원인 행위인 이 사건 임야 처분 행위와 매수 자금 교부 행위는 그 주체 및 객체, 시기 및 피고의 의사 합치 여부를 모두 달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전 채권은 본안 패소가 명백합니다. 사안과 같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는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대내적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판례는 명의신탁 이후 별도의 대물급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소유물을 처분한 수탁자 김생질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 이전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본안 패소가 명백합니다. 이 경우 법원 실무 제휴에 따르면 본안 패소가 확정된 때에 준해 피보전 채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전 채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피보전 채권의 변경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시효 중단효의 종료 시점이 문제입니다. 가압류는 단순한 권리 보전 행위인데 시효 중단 효력이 가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본다면 다른 권리 행사 수단과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즉 저당권 설정 행위의 경우에는 등기 경료 시에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 시에
압류의 경우에는 배당 절차 종료 시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도 시효 중단 후에 종료 시점은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인 신한은행에 송달된 때, 즉 2005년 8월 8일에 시효 중단 효력이 종료되었고 이때부터 재차 시효가 기산되어 2015년 8월 8일 24시에 피보전 채권은 소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시효 중단 주장은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첫째, 피고는 김수영의 아파트에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약 13년간 채권의 만족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둘째, 피고의 채무자 김생질은 친족 간의 화해로 이 사건 가압류가 보전 조치로서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친족 간의 분쟁이 아버지의 물상보증 행위로 가까스로 수습된 상황에서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 것을 김생질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뢰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원고에게 자기 채무자 김수영의 책임 재산 이외에 채무자 아들의 김생질의 예금 계좌가 가압류된 사정까지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들어 시효 중단 효력을 주장한다면 피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타격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보전 조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변론기일에 시효 중단 효력만을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의 피담보 채권은 시효 소멸하였고 피고의 시효 중단 주장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네, 이어서 배당인 소송에서 원고의 추가적인 주장 증명 책임의 대상인 배당받을 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논하겠습니다. 사안에서는 집행증서에 나타난 허위의 처형금 약정이라는 통정 허위 의사표시의 사정이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됩니다. 집행증서와 같은 공정증서는 판결과 마찬가지의 집행권원으로서 그에 기재된 집행승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의 면전에 대한 소송 외 재판 외 소송행위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소송행위는 소송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 외관주의와 표시제위가 강하게 관철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법상 의사표시의 흠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소로 청구 이의 소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내용상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설령 이러한 내용상 하자를 다투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압류한 자로서 108조 2항의 실질적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고 선의인 자임은 원고의 소장에서 다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의 김수영과 허정수 간의 통정 허위 표시로 가장 채권을 작출한 사정은 원고의 제3성의 저항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피고 대리인 변론 주변론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고 측 주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원고의 시효 소멸 원용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후순위 저당권자에 불과함으로 선순위 저당권자인 피고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멸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멸 시효의 완성은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 아파트의 후순위 저당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그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반사적 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후순위 저당권자의 순위가 승진하는 결과 배당액이 증가하는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효 소멸로 반사적 이익을 받음에 지나지 않는 원고는 소멸 시효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김수영을 대위해서도 피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 김수영에게 독자적인 시효 원효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김수영에 대한 피보전 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김수영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원고 측에서 주장 및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은 피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첫째,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 매수대금 반환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긴급을 요하는 보전 처분의 특성상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의 김생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이 사건 매수자금 반환 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합니다. 피고는 긴급을 요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아 피보전 권리에 대한 법률적 구성을 할 수 없는 여유가 없는 상황 하에서 김생질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생질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구성하여 이 사건 예금 채권 가미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의 김생질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이 사건 매수자금 반환 채권은 김생질의 계약명의 신탁 약정 위반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양 채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피고가 김생질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바 양 채권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측이 들고 있는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 권리란 채권자가 가장채권 등을 내세워 가압류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권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압류 신청 시의 긴급성에 의하여 법률적 구성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의 피보전 채권의 변경이 허용되므로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이 사건 매수자금 반환 채권에도 미칩니다.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와 변경하고자 하는 권리 간의 엄격한 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가혹하고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인정하는 보전 취소 제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이 사건 매수대금 반환 채권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김생질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이 사건 매수대금 반환 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을 변경할 수 있고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매수대금 반환 채권에도 미칩니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현재에도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가압류의 처분 금지효는 가압류의 본질적 효력이고 이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도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본안의 제소 명령이나 사정 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권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이상 가압류의 시효 중단효는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우선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둘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의무자가 가졌으며 셋째, 권리자가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의 채무자 김생질은 피고가 가압류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김생질은 이 사건 가압류가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상태를 용인 내지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기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이후 그 효력이 존속하는 현재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쟁점인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수의 김수영에 대한 채권과 전환권은 모두 허위 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허위의 저당권에 대한 선의의 제3자가 아닙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의 규정 및 우리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인 이 사건 차용금 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이 사건 전부 명령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저당권 부기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허위 저당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둘째,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자신이 허위의 채권의 압류채권자로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그 자체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압류 절차를 밟는 것이 실체법상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진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무효인 채권을 전부 받고 이에 기해 무효인 저당권을 이전받은 데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상의 변론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원고 대리인 재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변론은 지금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변론한 내용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게 좋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그 재변론하기 앞서 혹시 재변론의 경우에도 2인이 나누어 변론하는 것을 허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효 원형권의 개념을 제한 해석한 입장에서는 시효 제도의 취지인 법적 안정성은 무엇보다 직접 의무자의 것을 말하는 것으므로 그의 의사를 존중 해석하는 점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채권 양도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담보물권 제도가 마련된 점에 비추어 채권 소멸 시효의 다수인의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결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의무자의 의사 존중은 민법 제742조 비체변제, 자연채무의 법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법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상대적 소멸설의 시각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보전 채권의 변경에 있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자 저희 원고 측은 이 사건 가압류가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의미의 무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가처분과 같이 보전처분을 구성하는 가압류 제도에도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됨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실체법상 무효인 가압류를 변경해 전제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의 기초의 동일 여부는 피고의 시효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이 없이 피고의 시효 중단 사유는 부당합니다. 나아가 피고의 법률상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관하여 제103조 위반 및 강행 규정을 직접 위반한 무효인 행위로 취득한 채권, 나아가 이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과 같이 강행 규정의 취지를 잠탈해 무효인 약정의 위반으로 취득한 법률상 부정지제가 명백한 채권이므로 남용의사를 불문하고 가압류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대위권 행사의 요건이 무자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대위권 행사의 경우에 그 요건을 피대위 권리와 피보전 권리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대위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것,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김수영의 재산에 저당권이 실행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자력을 추정할 수 있었으나 그 사안만으로는 무자력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판례는 무자력 요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요건으로 했던 점과 달리 최근 판례는 이와 다른 추세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금전채권에 있어서 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무자력 요건이 아닌 밀접한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는 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물상보증인에게 직접적인 시효 원형권이 없음을 부정하고 시효 원형권자를 직접 의무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직접 의무자 못지않게 권리 상실의 위험을 면하는 지위에 있는 담보부동산, 제3취득자 및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도 시효 원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배척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는 가압류 등기 존속이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압류의 등기 존속을 권리 행사에 계속된다고 본다면 저당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있는 동안 권리 행사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료 이후에 기산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저당권 설정의 경우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저당권자가 곧바로 실행하여 권리 만족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채권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채무 명의의 전제로 하여 피보전 권리 그 자체를 강제적 실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가압류는 임시적 권리 보전 수단에 불과하므로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압류의 저당권 설정 행위 또는 압류보다 강력한 시효 중단 주장을 중단효를 인정하는 것은 보호의 정도가 역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쟁점은 따로 반박 안 하셔도 되나요? 네, 추가 쟁점에 대해서 잠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고 측에서는 압류의 채권자의 지위만으로 기존의 어떤 실체법적 이해관계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실체법적 이해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면 이 108조 2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압류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넘어 압류 대상 목적물을 환가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있고 이는 처분 금지 효력에 보장되기 때문에 한층 고양된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피고 대리인 재변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재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인 원고가 피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김수영에 대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김수영을 대위하여서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은 주변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대위 권리와 피보전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대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정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 원형권을 대위 행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김수영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징서 등에 의하여 김수영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김수영을 대위하여서도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쟁점인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가압류 제도의 특성상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의 변경은 허용되고 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과 이 사건 매수자금 반환 채권의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해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가 김생질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당시 손해액으로 매수자금 9억 5천만 원을 주장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인 피고의 김생질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이 사건 매수자금 반환 채권은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 권리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는 보전이 필요한 권리가 없음에도 가장채권 등을 내세워 가압류 자체를 남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권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는 긴급을 요하는 가압류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의 변경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쟁점인 피고가 본 소송에서 가압류의 시효 중단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현재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논거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권자의 권리 행사도 계속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가압류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하여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계속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대법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예금채권 가압류 채무자 김생질조차 이 사건 예금채권 가압류를 용인 내지 방지하여 왔으므로 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인정할 수 없고 신의칙이라는 일반 조항의 적용은 그 적용을 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실효의 원칙 적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쟁점인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허위 채권에 기한 허위 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자라는 점을 내세워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단지 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이유는 주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류 그 자체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압류 그 자체로 인해서 실체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채권을 전부 받고 이에 기해 무효인 저당권을 이전받은 데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의 재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재판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지 진술이 있겠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의 변론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광용 판사님 질의해 주시면 원고 측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위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원형하는 경우에 무자력 요건에 관해서 아까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라고 주장을 하셨죠? 그 무자력 요건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무자력 요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완화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원래 그 금전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대위권 행사할 때는 채무자가 그 무자력이 입증된 때 하나야 대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자가 무자력이 확실시 된 때가 아니라 피보전 채권과 피대위 권리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자력 요건을 완화하여서 금전 채권의 경우에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판시를 하였다고 해석하고 따라서 그에 기해서 저희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무자력 요건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완화가 아니라? 네, 그 무자력 요건은 결국에는 그 무자력의 요건은 그 문헌 자체가 고유의 어떤 채권자 대위권의 용건이 아니고 결국에는 보전의 필요성의 어떤 단서로서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판례가 판시한 그런 개념 세 가지 개념을 포섭하는 것을 한다면 기존에 그 판례가 금전채권에서 무자력 요건으로 포섭했던 사안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력 요건을 예외적으로 요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예외적인 판시들까지도 모두 통일적 해석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판례의 해석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자력 요건이 이 사건에 필요 없다는 겁니까? 네, 무자력 요건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여기 판례에 설치된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게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스노 답변인데 뭐가 이렇게 좀 답변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스예요, 노예요? 네, 무자력 요건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 학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는 완화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네. 그러면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무자료 요건은? 아, 그렇다면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피고 측은 계속해서 이 사건 그 압류가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피보전 권리의 구성은 다소 좀 소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감류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직후에 그 피보전 권리가 변경이 돼서 피담보 채권이 변경이 돼서 그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긴급성이 있는가요? 이런 그 채권 감류를 함에 있어서. 채권 감류를 신청할 당시 이제 피보전 권리로 주장한 저희 피고 측 답변은 채권 감류를 신청할 당시 그 피보전 권리를 어떤 권리로 내세우냐에 대해서 법률적 구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과연 그렇게 긴급하고 시간이 없었느냐. 그런데 40여일 만에 그 사이에 어떤 뭐 협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수현과 교섭이 돼서 그 저당권이 설정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럼 그 직후부터 어떤 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생겼다는 겁니까? 사실 40여일간의 기간은 이제 그 40여일 만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은 피고가 감류를 격려한 그 감류를 신청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 감류를 신청할 당시에는 사실 피고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 구성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현상 판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추가로 나온 그 결선 쟁점 관련해서 원피고 측에 하나씩 묻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는요. 결국 피고 측 주장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허위 표시에 의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제 108조 2항의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있는 건데 이 사안은 집행법적으로 사실상 그 강제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쪽에 가까워서 새로운 이해관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부분이 공격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네, 그 먼저 피고 측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의 그 혼동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저희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 판례의 정확한 표현은 통정 허위 표시로 그 형성된 그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라는 것은 실체법적으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자라는 표현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판시한 이유는 이 108조 2항의 그 책임이란 그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로서의 그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이 그 외관을 허위의 외관을 그 작출한 데 대해서 그에 대한 귀책을 물어서 제3자의 그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례가 판시하지 않은 실체법적 새로운 이해관계라는 사정에만 매몰돼서 집행법적으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보다 넓은 개념인 그러한 이해관계를 맺은 사정까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질적과 실체법이라는 것의 구별에 대한 그 변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포인트는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그 피고 쪽의 주장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집행법의 특성을 고려하자는 의미에서 실체법과 집행법을 구별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체법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출연행위를 하거나 해서 독자적인 법률 원인 관계가 새로 형성된 사람이면 대법원 판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제 해석으로도 충분히 선의의 제3자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일단 허위로 작출된 그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이고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기존 법률 관계를 실행한다는 점이 집행법의 특성이고, 그렇다면 통상에 아까 말씀 앞에 드렸던 실질법적으로 새로운 법률 관계 형성하는 사람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집행법의 특성을 얘기한 걸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질법적으로 어떤 새로운 별개의 권리 의무를 작출하는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외관 책임에 기초한 규정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런 외관 신뢰의 보호성 역시 이러한 실체법 영역의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외관 신뢰의 보호성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원고와 같이 성실한 권리자가 그 재판 제도 그리고 압류 전부 명령 제도를 차례로 거치면서 자신의 권리 만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외관 신뢰 존중의 필요성이 현저하기 때문에 집행법적인 그런 사정에 더하여 이런 외관 신뢰 존중의 그 근본적인 요청에 비추어 봤을 때 판례가 판시하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자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의이고 보호 필요성은 집행법적인 지위라 해서 다를 것 없다. 외관 신뢰의 요청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피고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 원고 측의 주장의 핵심은 저당권의 어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 그 피담보 채권을 그 전부 명령으로 압류를 해서 이렇게 부기등기까지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 안 하면 압류 명령도 무효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 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장을 전제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존재한다라는 것이 본인도 그 피고 대리인께서도 이제 민사 집행법 231조 얘기를 하셨지만 법문에는 부존재로 나오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부존재와 무효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구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판례나 아니면 서면에서 드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존재와 무효라는 게 구별이 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는 어떻게 좀 더 보강해서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건가, 피고 쪽 입장에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존재하고 무효이냐를 재판부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판단해보자면 이제 실체 심리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사건에서의 특성이 비춰봤을 때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변론을 해보실까요? 그 저당권의 피보전 채권을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피담보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무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 자체가 무효로 인해서 그 존재를 그 유효성을 원고든 그 제3자든 누구도 피고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부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명문에서도 부존재라고 했으나 이제 저희는 그것을 무효까지 포함한 범위로 해석을 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 자체가 타당하다. 그리고 판례에 비춰봐서도 맞는 해석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걸로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종합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대리 종합변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정리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3순위 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자인데 제1순위 저당권자인 피고의 피담보 채권 소멸로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시효 원형의 구체적 이익을 보유한 자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권리행사 태만으로 소멸 시효의 제재를 받는 부분까지 후순위자로 하여금 양보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본래 채무자 허정수에게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상가 건물 공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도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 나아가 승소 확정 판결을 획득하였으며 다시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제3순위 저당권을 취득하기까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자입니다. 반면 피고는 그 기능이 형해야 된 이 사건 가압류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제1순위 저당권자의 지위에 안주하여 약 13년 동안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원고의 소멸시효 원형권자의 지위를 부정한다거나 그 원형권 행사를 권리 남용이라 한다거나 피고 측에 그 보전기능을 상실한 이 사건 가압류에 지나치게 강력한 시효 중단효로 인정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시효 중단 항변을 허용하면 성실한 권리자를 배제하고
게으른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피고 엄자훈이 조카의 배임행위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친족 간의 화해를 위해 양보와 희생을 한 점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친족 구성원이 아닌 원고에까지 이러한 내부의 사정을 감수하도록 요구함은 법적 안정성에 현저히 반하며 시효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전부 채권이 통정 허위 표시에 기한 것이더라도 집행징서상의 집행인화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이므로 그 하자는 청구 이에 다투어야 하며 설령이를 다투라도 원고는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로서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께서는 피고 측의 시효 중단 항변을 배척하여 피고의 피담보 채권이 시효 소멸했음을 확인해 주시고 그 채권 중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4억 원만큼을 원고에게 배당되도록 배당표를 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고 대리인 종합변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경매 대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법정에서 피고가 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후순위 저당권자에 불과하므로 선순위 저당권자인 피고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직접 주장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 김수영을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는 김생질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김생질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는 바 피고는 위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을 이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피고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인 김생질에 대한 이 사건 매수자금 반환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피고가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 이후 본 소송에 이르러서야 가압류의 시효 중단 효과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의 집행 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예금 채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 실효의 원칙 내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로 허정수의 김수영에 대한 채권과 저당권은 모두 통정 허위 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또한 원고는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라 볼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고 측 변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10회 가임 법정 변론대 결선 나조 경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송 행위는 소송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이로써 시효 제도의 취지인 법적 안정성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김생질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압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그 법률적 구성을 잘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